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표가 없어요. 저도 표가 없으니까 막 허전하고 뭔가 이상해. 보통 오버클럭 하거나 아니면 표 만들어서 표를 뭐 정리해드린대. 근데 오늘 영상 진짜 중요해요. 왜? 당장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한테 가장 꿀팁이 될 수도 있는 영상입니다. 물론 꿀팁이 맨 앞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그래픽카드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 그리고 가격은 언제 내릴 것이냐, 혹은 대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 외에 또 뭐 5600 가격이 소폭 오르는 이유라든지 아니면 인텔 11세대 소문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요 모든 내용은 제 뇌피셜이 아니라 유통사 관계자분들 혹은 뭐 총판 아니면 도매상 이런 데서 제가 정보를 취합해와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제 생방 열심히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성조가 얘기한 거 90% 정도 맞더라. 성조도 가끔 틀리긴 하는데 정확한 날짜 같은 게 하나 틀리는 거지 뭐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하는 타이밍은 거의 다 맞추더라. 이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주요 뉴스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첫 번째, 그래픽카드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갔는가, 이거 모르시는 분도 꽤나 많습니다. 왜? 예를 들어 3070이나 칩시다. 3070 80만원이야 그러면 나한테 물어봐. 살만한가요? 나는 살만하다 생각해서 살만해요 그래요. 그러면은 예전 가격보다 한 10만원 오른 것 같은데요, 10만원 올랐는데 살만한 거 맞아요? 다시 한번 되묻는 사람도 꽤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살만하다고 하냐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3070 물건 받는 가격이 80만원에 근접합니다. 그러면 80만원에 파는 판매자가 있다면 얼마 안 붙이고 파는 거예요. 뭐 한 4% 3% 붙였을 겁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컴퓨전 아시죠? 컴퓨전 어떤 사이트예요? 카드가로 살 때 거의 가장 저렴한 사이트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소비자가, 그러니까 뭐 현금가 말고 그 세금 포함된 현령 발행하는 가격 혹은 카드 결제 가격, 거기에서 거의 최저가를 이루고 있는 게 컴퓨전 가격이거든요. 거기보다 더 싼 가격이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그거보다 좀 비싸죠. 그래서 컴퓨전 가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60Ti부터 한번 봅시다. 60Ti는 벤투스가 82만원이에요 트리오가 89만원, 거의 90만원 돈이죠. 아, 성조님 MSI만 너무 그 갈구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기가바이트 다 찍어놨어요. 기가바이트도 88만원, 아수스도 74만원 75만원 정도 합니다. 예, 지금 보면은 아수스가 그나마 좀 덜 오른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꽤나 오른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일부 몰은 아직 50몇 적혀 있는데, 일부 제품은 50몇인 거는 물건이 중간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들어와서 한번 팔리기라도 했으면은 가격이 다 갱신됩니다. 그럼 60Ti 말고 딴 것도 보고 싶은데요. 네, 70 한번 봅시다. 70은 90만원이에요 벤투스가. 트리오 얼마입니까? 트리오 거의 100만원 돈이에요. 97만원, 6만원 정도요. KO, 그때 그 나름 뭐 이벤트 나오고 싸게 구매할 수 있었던 그 KO 있잖아요. 이벤트 할 때 이거 내가 52만원 했던 것 같은데 지금 88만원 하고 있어요. 터프는 90만원, 거의 뭐 이거 3080 터프급 가격인데 뭐 그렇죠. 킥바드 보시면은 게이밍 OC가 91만원이고요 그리고 어로스 마스터는 거의 100만원 또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60이 나을까요? 60Ti가 70이 나을까요? 저는 당연히 게이머라면 70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 70하고 60Ti하고 가격이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나요? 사실 그건 채굴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굴했을 때 이 두 개의 그 코인 캐는 능력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60Ti를 저렇게 비싸게 불러도 채굴자가 사가니까 최종 단계인 소비자한테는 이렇게 똥배짱 부리고 팔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컴퓨터를 비싸게 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가격이 다 오른 상태에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80은 얼마나 잘 보고 싶지 않나요? 80 한번 보죠. 야, 80 벤투스가 120만원이에요 이거 원래 92만원 뭐 95만원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트리오 이거 뭐 110 얼마 아니었어요? 108만원까지 내려갔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130만원 합니다. 130만원 사면 잘 사는 거예요 진짜. 비전은요? 143만원. 5만원요? 이거보다 비쌀텐데 147이 아닐 것 같은데 이건 중간에 물건 안 들어온 것 같아요. 터프도 127만원. 혹자 그러더라고요. 아, 터프가 99만원일 때나 의미있지 127만원 되니까 의미없다 그러는데, 아니 지금 비전이 140만원 한다니까. 트리오는 130만원 하고 심지어 이제 그 컴퓨터에 물건 없으니까 실제 살려고 하면은 130만원도 못 사요. 더 줘야 돼요. 스틱스 같은 경우는 145만원.
지금 컴퓨전 가격 기준으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일반 소매물은 요거보다 비쌀 확률이 높아요. 내가 생방에 사도 자주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뻔히 알 텐데, 수입사 그리고 컴퓨전이거든요. 중간에 뭐안 껴요. 근데 가격이 저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수입사 1차, 2차 총판입니다. 그 다음에 소매상한테 가요. 그리고 소비자한테 가고. 여기서 보통 해 먹습니다만. 당연히 더 비싸겠죠? 단계가 많으니까. 여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살려고 할 때, 이 가격이 소매상 가니까 150%던데요. 그럼 소매상이 엄청 해 먹은 거 아니에요? 중간에 다해 먹는 거야. 그 소매상한테 뭐라 할 수는 없어. 사실 제일 많이 해 먹는 데는 1차 총판이라 생각합니다만. 뭐, 여러분 확인이 안 되니까, 뭐 책임을 전가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비싸요. 다들, 실질적으로 유통사에서 올린 가격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적게 올린 데는 7%, 많이 올린 데는 18% 정도까지 올렸습니다. 거의 20% 가까이 올렸어요. 제품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제조사마다 다르기도 한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10% 조금 넘게 올렸어요. 근데, 소비자한테 넘어가는 가격은 20%에서 30% 오른 가격이죠. 중간에 누군가가 더 해먹었다는 소리거든. 저는 그 1차 총판을 가장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 물건 받아보니까. 여튼,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얘네가 벌써 70에서 90까지 하고 있고, 웃기게도 70 가격이 저거랑 별 차이 안 나서 이 사이고, 80은 이미 120에서 150만까지 올라간 거예요. 엄청 올라갔죠. 이 상태입니다. 물론 제품 상급이냐 하급이냐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엄청 크기 때문에 밑에 거는 하급 가격이고 위에 거는 상급 가격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고, 얼마 이하면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비싸지 않은 가격이겠구나라는 거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래픽 카드 가격 언제 내려갈 것인가? 이거 내한테 정말 많이 물어보는데 채굴 안 망하면 안 내려가요, 솔직히. 근데 조금이라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거는 비수기에 들어가는 3월 말부터 4월 정도쯤 되면은 좀 내릴 겁니다. 엄청 내리진 않을 거예요. 좀 내릴 거예요. 그러면 기존 가격으로 언제 돌아가요? 기존 가격으로 돌아갈 리는 거의 없어요. 왜? 올리기가 어려울 뿐이지 이미 한번 올리고 나면은 내릴 이유가 없잖아. 소비자들 이게 정상 가격이라고 인지하게 되는 순간 비싼 가격으로 잘 사줄 텐데요. 굳이 내릴 필요 있나요?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물론 채굴이 완벽하게 이제 채산성이 떨어져가지고 알트코인 계열이 돈이 안 된다, 더 이상 그래픽카드 그쪽 수요가 안 된다, 그러면 생산 양에 비해서 소비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인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공식적인 가격 인하보다는 특가 같은 걸로 내릴 가능성이 더 높고요. 왜? 공식 가격 올려놔야 특가하면서 더 싸게 파는 느낌이 들 수가 있죠, 소비자한테. 이미 힘들게 한번 올려놨는데 굳이 내릴 필요도 없기도 하고요. 조금 덜 팔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름값하고 똑같아요. 올리기가 어려울 뿐이지 한번 올리고 나면 내릴 땐 천천히 내립니다. 결과적으로 예전 가격으로 내려갈 일 없다는 거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은 이제 현형 발행 의무화이기 때문에 현금 최저가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 가격이 7% 오른 게 맞고, 그리고 이제 수입사 문제가 아니라 일단 제조사 있죠. 만드는 데 있잖아요. MSI라든지 아수스라든지 아니면 기가베이터라든지 만드는 데서 가격을 전체적으로 10%쯤 올렸어요. 그러면은 수입사는 자동으로 10%는 올리게 돼 있는 거예요. 뭐더 올려서 12% 14%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자동 10%는 붙고, 그럼 이게 또 총판에 내려갈 때 10%는 다 붙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지금 총판에서 워낙 물건 없고 산다는 사람 줄서 있으니까 10%만 붙인 게 아니라 20%씩 붙이는 것도 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얘 정상가를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상가 언젠가 돌아오긴 할 겁니다. 돌아오면은 예전 가격보다는 10% 오른 가격이 정상가일 거야라고 여러분한테 얘기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얘가 예전 가격에 가깝게 내려갈 때는 신제품이 나오기 직전일 것 같습니다. 4000 시리즈. 그래서 당장 급하신 분은 뭐 어쩔 수 없이 저 위에 적어둔 가격 확인하고 사시고, 그게 아니면 그냥 이번 세대 건너뛰세요. 길게 존버하세요. 아씨, 성주야, 지금 사야 되는데 뭘 자꾸 건너뛰러 사지 마라 그러냐. 난 당장 급해 하신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대안은 없는가 알려드려야겠죠. 세 번째 대안은 지금 세 군데 유통사에서 2000 시리즈를 다시 오더 넣었답니다.
적게는 천 단위에서 많게는 만 단위까지. 일단 세 군데 유통사 대충 알려드릴게요. G사 그리고 E사일 겁니다. 하여튼 GGE 맞지 싶어요? 그 중에서 두 군데는 확인을 했어요. 기가바이트는 확실해요. 기가바이트는 확실한데 나머지 두 군데는 얼핏 듣기는 했는데 100만 프로 장담하는 거 아니고 99% 장담합니다. 이 2000 시리즈에서 제가 알기로 2060에서 2070 라인업을 들고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수량이 그 많은 데는 만 단위까지 들고 오니까 이 시장에 좀 풀리면은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일 겁니다. 아, 성전님 저 가격은 얼마쯤에 나와요? 60이 40만 중반 정도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 가격보다 싸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전 가격 현금가 기준으로 보셨다면 이전가 현금가보다 한 7% 비싸게. 그 킥바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 잠시 해보는데, 네, 여튼 어쨌든 저거는 이제 풀리면은 최고 최상성이 좀 구려요. 60Ti가 있잖아요. 4060Ti가 대략 60 정도 캐거든요. 근데 2060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새 제품 하기에는 최상성이 왜 구리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2060 30도 안 나와요. 26 뭐 이래 나와요. 해시레이터가 아, 이거 뭐 혹시 누가 보고 가격인 줄 알라.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니까 맞잖아요. 2060 지금 가격 올라서 내놓는다 만약에 50만원 가까이 나왔다 쳐. 그럼 두 개면 100만원인데 그냥 3060 사지. 저성비도 되게 좋은데 그 2060 사시면 좀 적겠죠. 채굴자는 실질적으로 저거는 대부분 일반 유저한테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나마 저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물론 내가 강추하는 건 아니에요. 당장에 급하게 사야 되는 분, 어쩔 수 없는 분들한테만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1, 2, 3번 어때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5600X 가격이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4번 한번 봅시다. CPU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원래 5900하고 5950은 적게 들어와서 비싼 겁니다. 딴 이유 없어요. 이거 비싼 거고 5600X는 2월에 입고 예정이 없답니다. 중국에 춘절이기 때문에, 춘절은 중국은 거의 2주 정도 쉬거든요. 근데 물류가 멈추는 시간까지 따지면은 3, 4주가 딜레이가 돼버려요. 2월 통째로 그냥 쉬는 거예요. 2월에 소량 입고되거나 한번 아니면 입고 예정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5600X가 시장이 좀 풀렸을 때 이미 사재기 할 분도 했고요. 다나와에 좀 많이 들어갔어요. 사재기 못하신 분들은 이제 손 빨아야 되는 거예요. 물건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하루 만에 10,000원 뛰었어요. 제가 도매상에 물건 받으려고 물어봤는데 금요일날 405,000원이라 그랬고, 아니지 목요일날 405,000원이라 그랬고 금요일날 415,000원이라 그랬다고요. 하루만에 만원 올랐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받는 단어 최저가도 하루만에 2만원 올랐을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건이 한동안 안 들어옵니다. 2월달은 정말 컴퓨터 사기 안 좋은 시기입니다. 인텔 11세대는 소문과 같은가? 출시 시기 예상은 실질적으로 11세대는 이미 테스트 제품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다만 Z590 보드가 풀려있지 않기 때문에 Z490에 베타바이스 씌워서 11세대를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 11세대의 성능이 IPC가 뭐 20% 가까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까지 올라가진 않아요. 네, 여러분이 벤치 프로그램 돌려보시면 알겠는데 제일 점수 잘 나오는 벤치 프로그램에서 뭐 한 10 후반대 나올 거고, 그런 거 아니면은 뭐 10% 좀 뭐 초반대 이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소문하고 같은가 하면은 소문보다는 약간 처진다. 근데 IPC는 충분히 올랐다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출시되는 가격이 기존 10세대 가격보다는 조금 쌉니다. 물론 코어 숫자가 줄어가지고 최상위 버전은 여러분이 메리트가 없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 중간 라인업인 i7이나 i5 정도는 사볼만 한 것 같아요. 아시피 i3급에는 리프레시이기 때문에 기존 10세대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차이 나는 건 i5, i7급부터입니다. 그것들은 가격도 기존 제품보다 30불에서 50불 정도 내려오니까 거기에 B560 보드 꽂아서 오버에 쓰시면은 나름 가성비가 잡히는 제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국내가는 달러가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출시된지 봐야 되겠죠. 여튼 만약에 11세대가 나온다면은 게이밍 성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만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기대를 크게 하라는 얘기는 못하겠고 소문만큼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가성비의 인텔이 될 수는 있겠다 라는 말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컴퓨터 사지 말아야 되나? 지금 당장 필요하신 분 아니면 사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왜?
2월달 지금 벌써 1월 말이라서 2월달 다 왔거든요. 이미 가격 상승분이 다 적용돼 있습니다. 네, 다음 주만 돼보면 알 거예요. 와, 그래픽카드 가격이 좀 더 오른 것 같은데요. 네, 90까지 이제 올랐어요. 3090까지요. 3090이 평균 10%가 올랐어요. 제가 물건 받아면서 깜짝 놀랐다니까. 20만원 뛰었길래. 90뿐만 아니라 딴 것도 이미 다 오른 게 적용돼 있죠. 그러니까 1차 상승이 있었고 2차 상승까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다 오른 상태고요. 거기에다 이제 5600 가장 많이 팔리던 그 제품도 물건이 없어서 소폭 오르고 있고, 보드도 그 사실 생산 단가를 인상을 했어요. 뭐 칩셋 때문에 올렸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가격은 뭐 정확히 뭐일까 한 5%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게 이번에 들어왔는 물량이 다 빠지면 싹 다 적응이 될 겁니다. 결국 2월에 살라 그러면은 모든 부품이 다 오른 상태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램도 상승이 있었죠. CPU도 SSD도 소폭 오른 건 보일 겁니다. 지금 뭐 낸드가 들어가는 거, 칩셋이 들어가는 건 다 가격이 올랐는 거예요. 하여튼 컴퓨터 사기 진짜 안 좋은 시기고, 작년 말이랑 따지면은, 그러니까 12월경이랑 따지면 10%에서 15% 가까이 평균적으로 오른 상태니까 컴퓨터 사기 안 좋은 시기입니다. 당장 필요하신 분 아니면 안 사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PC 시장의 가격 상승 요인과 그 주범은 여러분, 그럼 이제 총질을 하고 싶을 거 아니야. 야, 이거 누가 이렇게 올렸는데, 누가 이렇게 올렸을까. 사실 저는 중국이 가장 큰 요인이라 생각해. 왜냐하면은 채굴도 중국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해시레이트를 다 합쳐봤자, 그러니까 전체 채굴량 우리나라 다 합쳐봤자 중국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중국이 가장 크게 하고 있어요. 중국의 좀 큰 채굴장에는 뭐 4만 개씩 들어가요, 그래픽카드가. 그 4만 개면은 4만 명이 그래픽카드를 살 수 있는 물량인 거죠. 4만 대의 컴퓨터를 제작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근데 다 코로나 때문에 오른 영향도 있죠. 이 코로나도 중국이죠, 결국. 우한. 그 외에도 그 저희한테 지금 유통이 원활하게 안 되는 것도 중국 이미 공장에서 컷 당합니다. 공장에서, 공장 입구에서 사가요, 채굴하시는 분들이. 우리한테 컨테이너 타고 넘어오지 않는 거지. 컨테이너 물류 비용도 올랐고, 컨테이너 물류 비용이 배 타고 오는 게 두 배 가까이 올랐고, 항공이 1.5배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다가 뭐 사운드 칩셋 공급 원활하지 않다, 엔비디아의 공식적인 그래픽카드 가격 인상, 이거 칩셋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공식적으로 올렸다는 거는. 거기에다가 뭐 그 외에 메모리 생산하는데도 지금 좀 문제가 생겼죠. 공장 3개가 멈춰있습니다. 하여튼 여러가지 요인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가장 큰 원인은 결국은 중국이 채굴을 원래는 금지시켰다가 완화시켜줬고, 그 달러 약세도 문제는 있었지만, 거기에다가 중국이 코로나를 터뜨렸고, 거기에다가 중국이 채굴을 가장 크게 하고 있고, 사실 중국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근데 중국 욕만 하는 건 니네 총구를 너무 딴 데도 돌리는 거 아니냐 할까봐 하나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실적으로 엔비디아가 올린 10% 정도 가격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입사가 올렸습니다. 근데 수입사에서 고객한테 내려올 때 갑자기 가격이 뻥튀기 되잖아요. 그럼 소매상이 뻥튀기 한 거 아니에요? 보통 1차 총판에서 가장 많이 뻥튀기 합니다. 1차 총판에 지금 내려주는 가격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뭐 3070 90만원 80만원 부른대요. 그 사이를 부른대. 뭐 제품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10만원 표천하게 불렀는데, 아니 그게 도매상한테 그렇게 부르는 가격이에요. 그럼 도매상은 거기 4% 찍어도 이미 뭐예요, 80만원 중반 90만원 중반에 나오는 거예요. 그 소비자한테 또 거기 4% 찍고 팔면 결국은 90만원 100만원에 나오는 겁니다. 아까 컴퓨전에서 받은 그 가격. 실질적으로 최근에 제가 판매한 가격 보시면 여러분 알 겁니다. 제가 이번 주까지만 해도 그 갤럭시 3080 중급 EX 게이머 모델을 110만원 112만원에 팔았고요. 그리고 조텍 엣지 3070을 73만원 14만원에 팔았어요. 저는 기존에 받았는 가격에서 보통 6% 정도 딱 붙여서 팔아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저도 그 가격이 안 돼요. 앞에 거는 그 전에 받았던 거거든, 가격 상승 전에. 근데 지금 가격 상승은 안 돼. 이 가격을 보고 올려고 또 보니까, 와, 이거 올리면은, 야, 성조 초심 잃었네? 이 소리 들을 것 같아요. 진짜. 3080을 120 정도에 팔아야 될 것 같고, 그때 몇 장 못 받았어요. 다섯 장 받았어, 다섯 장. 3070 같은 경우에도 거의 70만원 후반에서 80만원 받아야 됩니다. 6%에서 4% 찍고 나가는데. 하여튼 참 곤란한 상황이에요. 아, 이거 주말에 누가 자꾸 전화하지? 영업도 안 할 시간인데. 아, 여러분 미안해요. 징글벨. 여튼 이게 지금까지 그래픽 시장이 흘러오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오늘 아니지, 거의 한 달 동안 주요 뉴스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이 부분 자르고 다시 찍어야 되나? 괜찮겠죠? 지금은 여러분 빠이빠이.